안녕하세요. 꽃대신의 유화정 무당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무당, 무속인 하면은 이 항상 그래도 또 대망의 또 구슬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당집에 가면 다 구타래요. 무당집에 가면 꼭 구태야 돼요. 무당집 가면 왜 굿들을 시키세요? 근데 왜 이렇게 굿값이 비싸요? 도대체 구태하고 난 덕을 못 봤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런데 참 그렇게 물어볼 때는 나도 난감해. 나도 무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그러면 정말 구슬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진키스가 있으니까, 진키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 무당도 똑같네. 이런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굿은, 내가 이 꽃대신당만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굿은 수술이야. 응?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신진대사가 막히죠. 그러면 어디를 가? 병원을 가죠. 가고 의사한테 자문을 하죠. 그럼 째든지 수술하든지 입원을 하든지 하잖아.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치료를 잘해야죠. 그쵸. 그래야지 재발이 안 되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쾌야. 그러면 굿에 대한 굿만이 꼭 수술이냐? 굿만이 꼭 해야지 사느냐? 그건 아니야. 굿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집의 조상이지. 그 집의 조상. 너무 안 되고. 뭐, 그 집에 조상이, 뭐, 원행기가 많다든가, 아니면 한이 많다든가, 뭐, 그 집에 선대 조상들이, 뭐, 제대로 못 닦인 조상들이 있어서 자손이, 뭔가가 해년마다 안 되고, 무너지고, 잘안 맥히고, 뭐, 이러면, 뭐를 해도 안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무녀들이 점을 딱 치다 보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제, 아, 이 사람 100% 굿해야 돼. 응, 무당들이. 그러면은, 어떤 무당들이 굿에 의뢰를 하겠죠. 근데 굿을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 굿을 해서 효과를 못 보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무당만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례자만이 잘못도 아니야. 뭔가가 서로 이게 손발이 안 맞은 거지. 그래서 안 됐을 때또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사람이 또 과하게 뭐를 좀더 해야 된다 그러면 무당들이 뭐 AS도 해주고 뭐 여러 기타 등등 해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굿을 꼭 해야 되는 사람, 뭐 저는 굿을 여러 번 했는데 성부를 못 봤대. 그럼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요? 믿음이 너무 없었나 보다. 신령님한테 믿음이 없어요. 무당이 대단해서 구슬해서 당신을 고쳐준 게 아니라 신이 그 마음에 어떤 정성이 기울여야 당신의 그 마음을 빨리 헤아려 주는 건데 그때가 안 벗겨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무당집에 오면 오늘 굿했으면 내일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구슬 할 때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좀, 못 믿어서 어떤 의심에 그러지 말고, 굿한다고 해서 무당이 돈 많이 먹지 않거든. 정말, 뭐, 나 같은 경우도 굿을 이렇게 의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굿당비에, 뭐, 또 선생들 비에, 선생들이 하나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보통 5명 이상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인건비에 뭐 이거 저거 저거 뭐 하면 뭐다 이거를 조금 지출비를 빼고 나면 뭐 떡값에 과일값에 뭐 고깃값에 뭐 전값에 뭐다 빼고 나면 사실 이 책임자 당주는 그렇게 많이 어쨌든 많이 남지도 않아. 근데 무당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있을 때그 상황에 맞춰서도 해주잖아. 그래야지 꼭살 사람들은 해줘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비켜나가 봐라. 이렇게 해서 조금 모면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참 구슬을 하면서
놀라울 때도 많죠. 일을 하면서 정말 뭐 기적 같은 일, 뭐 아픈 환자들 네. 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내가 고쳤어. 얼마나 네. 대단해. 네. 진짜 깜빡이나 들락날락하고 엄마가 맨날 돈 싸들고 다니면서 합의 보고 맨날 이런 또 그런 애들 또 어? 뭐 칠성공구 들어주고 재석공구 들어주고 그러면은 또 그런 애들은 또 어? 학교 생활 잘하고 어? 점점 좋아지고 상 뭐 네. 이럴 때 보면은 정말 구술해놓고도 우리가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나? 그것도 아니거든. 네.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아름답거든. 구술 해놓고도 네. 정말 아 선생님 덕분에 우리 살았습니다. 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탱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돼요. 뽀빠이 같이 막. 근데 막 부신을 갖고 와서 막 붙했는데 나 이렇게 안 됐는데 그 무당이 어쨌어요 어쨌어요 뭐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 같은 무당으로서 있지 나도 넘사시러 막 창피하고 네. 보통 우리가 뭐 운이 들어올 때 뭐 초년 운이 뭐 27, 2년 운 뭐 37 뭐 일곱 성수가 좋다 네. 운을 받아라 남자는 가을에 받아라 뭐 그래서 구술해라 뭘 해라 하잖아 네. 근데 그 운을 7세에 받았다고 해서 오늘 받았으니까 내 당장 좋은 게 아니라 네네. 그 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0년 이제 재수 운을 받아주잖아. 네네. 뭐 성주가 될 때 7자에 딱 걸렸으니까 운을 받아줘. 그러면 10년 대운을 보잖아. 10년 대운을 보면 그 10년에 올해는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그 운을 받고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괜찮은데 그 작년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전혀 아니진 않아. 근데 사람들은 구슬 의뢰를 했으니까 어때? 오늘 굿했으니까 내일 좋아야 돼.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구슬했을 때 이 무당이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어떻게 약을 써주고 어떻게 무당이 이 사람을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피부로 느껴. 네. 우리 신도들은 다 느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떴다방이 없어. 다 몇십 년 당해낸 신도들이야. 7년 몇 년 다 이러지 떴다방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안 돼요. 안 돼. 네네. 그래서 나는 참 세상이 우리도 구슬 정말 정교하게 해주고 최소한의 신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으면 지금 손님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사람이 진실이 없으면 그 집에 당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를 못 믿고 오는 거지. 의심이 많은데 어떻게 성불이 되냐. 그러니까 나는 구슬할 때는 그래 당신이 정말 안 됐을 때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살고 싶어서 무당집에 오는 거잖아. 그래서 무당이 어떤 정말 구술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구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랬으면 구술했으면 당장에 구술했고는 효과가 안 나와요. 한 달이 가든 보름이 가든 뭐 1년이 가든 안 됐을 때는 그 무당한테 따져야지. 그렇잖아. 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으니까 당신이 이거 뭐냐. 그때 무당이 빰때기라도 맞아야지. 성불을 못 시켰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니고는 무당이 약을 처방을 해주고 수술을 해주고 그렇게 어떤 과정을 했을 때 무당은 믿고 바짓가랑이 잡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럼 해다가 무당이 안 된다? 딱 뭐를 받아? 받으면 어떡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에스를 해주든지 뭐를 하든지 무당이 해. 네. 하거든. 그렇게 하고 성불 안 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과정에 서로가 맞춰가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구슬하고서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런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또 무당님들도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안 돼. 네. 그렇잖아. 그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그 사람이 뭐 좀 모르면 알려줘야 되고 좀 이 신의 기운, 신의 법도를 좀 알려줘서 웬만하면 아 이렇게 하면 방식을 알면 더 네. 성불이 빠르고 네. 기도를 더 해서 이 사람이 정성을 들일 때만 때도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알고 정성을 드릴 수 있게끔 네. 깨달음도 좀 줘야 돼.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좀 무속 세계가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나쁜 그런 말들이 안 돌고 또 무당들도 손님 없을 때는 산도 가야 되지만 또 구슬 잘해주기 위해서 영도 정말 신령님한테 흐른 천기 베끼고 맑은 천기 달라고 우리가 이제 산청 녹수 우리의 허공병기를 받지만은 또 오른공수 주려고 허튼 점사 안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만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돼 무당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남달른 노력을 많이 해야 우리 일반인들이 무당집에 왔을 때 어떤 행사에 의뢰를 했을 때 그 의뢰에 좀 성불이 100%, 1000%, 10000% 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기해년에 재수꽃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사업꽃들 하는 분들 또 성주꽃들 하는 분들 안택꽃들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 집안에 다 평화가 오기 위해서 정말 무속인들과 한마음이 돼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칼 같은 세월을 저기 불 같은 세월을 조금 잘 모면해 갔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은 굿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얘기 갖고 또 여러분과 진솔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